육군도 저기시하야 우리 사람들의 육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요술쟁이가 남녀 육군을 만든 것처럼 원래 하나의 정명에 의지하여 육군의 근본이 일정명이죠. 일정명이 바로 본각자리요. 열애장 요진 여성 일정명이 육군으로 갈라졌지요. 일정명 일정명 말이 달라도 똑같잖아요. 아까 전극광통달 전극광통달을 정명으로 표현했죠. 전극광통달을 줄이면 정명 아니 정명. 일정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육군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시각을 하고 이렇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친근 일정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일심이죠. 일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본각이라도 표현하고 그대로 본각자리요. 일정명이 하나 정명 정명이란 불명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요? 불명 누가 일정명 하시지? 얼마나 좋아, 일정명. 예? 원래 글자를 내가 틀리게 적었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건 그거나 그거나 같아요. 이정자네.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하나의 정명에 의지해서 원래 나누어서 여섯 가지 화합이 되었다. 육화합이 바로 육근이요. 육근이 바로 육화합이라. 이것들을 육화합이라고 해요. 여섯 가지가 화합되었다고. 일처가 성 휴복하면 한 곳이 휴복을 이루면 육근 중에 뭐라도 어떤 근이라도 그게 딱 휴식에서 본래의 그 본각 자리로 아까 문복하면 예근제하고 하듯이 문복하듯이 휴식하여 쉬어가지고 정지가 되어서 회복함을 이루게 되면 회복은 밝은 덕을 밝혀서 그 본래의 자리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섯 가지 육룡이 육룡인데나 육근의 작용이요. 육화합이 바로 육룡이라요. 육룡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육화합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친구가 응념소하여 마음의 그 친구 진로죠. 진로 번외가 다 친구죠. 진의 더러운 때가 오염된 그것들이 응념에 녹아져서 응념이란 말은 바로 단박에 바로 즉시 일찰나에 바로 한순간에 녹아버려요. 일찰나가 염이죠. 일념이 일찰나죠. 응념 바로 고대 즉시 그 말이요. 녹아져서 원명 정묘를 이루게 되리라. 그게 바로 원통이죠. 원만하고 밝고 청정하고 미묘한 원명 정묘 원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타나식이 바로 일정명이죠. 아타나식이. 아타나식이라도 가죠. 거기에는 본각과 불각이 혼합된 자리. 육구는 능이가 되고 일정명은 의지할 바 소위가 되죠. 응념소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산화대지가 응념의 화성 무상기각이라고 했죠. 산화대지가 응념에 변하여 무상지각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말과 같죠. 응념소라. 여지는 상제학이연이와 여지는 여지라고 해서 유여열반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 남아있단 말이죠. 성문들이나 나한들이나 모두 다 독각들이나 보살들도 여진이죠. 진이 남아있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배우는 것에 속하다. 학지의 유학보살이죠. 모든 배움에 있는 보살들이죠. 부처님 이하는 다 여진 제학이죠. 부처님이라야 최고로 이제 대각을 해서 명극하면 직열연이라 밝은 것이 극하면 명극도 아까 천극 광통단을 줄이면 명극이죠. 밝은 것이 최고도로 지극하면 맹명력을 최고도로 더 이상 할 것 없이 이렇게 잘하면 곧 열애다 말이죠. 열애가 뭐 별것이냐. 열애는 바로 명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별명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이라고 그랬죠. 명행족. 명행족이 여기서 말한 명극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명과 행이 족하다. 열애십포에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명이란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위. 행은 덕을 가르치고. 그래서 행지가 다 완전히 구조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행이고, 이건 지혜, 지명, 해명이고. 그래서 명과 행이 원만 구족했다고 해가지고 명행촉이라고 그래. 명과 행이 촉하다, 구족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별명 아니요? 명극이요. 열의 별명이 명행족 아니라요. 별칭이. 밝은 것이 극하면 곧 열애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야 되지요. 마음이 흐리고 어둡고 혼탁하고 마음이 컴컴하면 안 되죠. 노자도 컴컴한 자리를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나가서 요해명해여 기중해여 어둡고 어둠이여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노자정조도 명극이 못된 거거든. 어? 그 자리가 어두컴컴한 자리가 좀 남았어. 여진이라. 어두운 것이 좀 무명이 좀 남아있으면 여진이라. 무명이 남아있으면 여진이고 무명이 다 없어져서 명극이 되면 부처다 그 말이에요. 대중과 및 아난이여 너 거꾸로 듣는 문기를 도문기를 전도한 문기를 돌이켜서 그전에 내가 이게 이제 이거는 통해 가장 중요한 사구계라고 그랬죠? 들음을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드리면 듣는 자성을 돌이켜 드리면 해도 되고 듣는 자성은 바로 문성이죠. 문성을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듣게 되면 그 자성을 돌이켜 듣는 그 자성이 밑에 성자는 자성이요. 무상도를 이룰 것이니 최상의 도를 가장 최고의 도를 이룰 거란 말이죠. 문화신 번역은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들이면 그렇게 번역했죠. 듣는 자성을 돌이켜 드리면 그래도 되어요. 반문 문자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반문 문자성이 지금 이거는 통해는 반문 문자성이죠. 문자가 두 번 나오죠. 문, 자,
성 순서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1, 2, 3 이렇게 번호를 성해서 듣는 자성을 여자 두 번째 돌이켜 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운하심 것은 이렇게 됐죠. 순서가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드리면 여자를 제일 나중에 5번으로 했죠. 운하심 해석은 그러니까 한문이라 하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건 독자들이 해석하기에 달려있어요. 문법이 이렇게도 통하고 저렇게도 통하고 그래. 한문은 물정법과 비슷하게 조금 자유자재한 활발발한 기상이 있거든. 한문 문법에는. 그래서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듣었죠. 예? 또 자성 듣는 것을 돌이켜 드리면 또 그렇게도 되잖아요. 자성 듣는 것을 돌이켜 드리면 그렇게도 그렇게 하면 또 세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러나 뜻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 원통은 참으로 그와 같으니라. 원통이 따로 있나 말이야. 그게 바로 원통이다 말이야. 반문 문자성. 문자성을 돌이켜 들으라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반문 문성이라.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할 것 없이 말이야. 역자로 줄여도 돼요. 반문 문성. 문성을 요거 이제 1, 2, 3, 4 이렇게 문성을 반문한다. 문성이라는 것은 명사고 요거 이제 명사. 이 반문은 동사고 반문 문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하면 문성을 반문한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 글대로 해석해야겠죠. 문의 자성을 반문하면 반문문성이라고 해요. 반문문성이 그게 바로 관세모살이 원통을 얻은 가장 최고 법이다 말이야. 차시 미진부로 일로 열반문인이라. 이것이야말로 반문문성, 반문문성이 공부야말로 이것이 미진수 여러 부처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은 한 길로 열반하는 문인이라. 성이 한신대 이름을 길로라고 해가지고 한 길로 법사가 있죠. 일로란 말이 그전에도 저기에도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죠. 이게 가장 일로 열반문이라. 시방 바가범은 일로 열반문이라고 그전에는 저우에 나왔었죠. 옛날에는. 옛날에 저우에 시방 바가범은 일로 열반문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어디 나왔어? 여러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오체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전에 오원인가? 여러 부처님이 광명 놓고 한 것도 나왔었잖아요. 오권에. 오권에 거기도 육해 일영망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말 가운데. 운하신 번역본으로는 오권 204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잖아요. 산지의 초무와 가리니 차 아비달만한 시방 바가범어 일로 열반문이라. 요다 붙어야 돼요. 앞에 것 203페이지. 203페이지 좀 넘기면은 관법이 운하 이비리오. 그것은 저쪽다 가야 되고. 원칙은 여다 띄었지만은 치명 묘련화며 금광왕 보각이며 여환 삼마제라.
탄지에 초부각하나니 거까지 떨어져야 되고 차 아비달마는 시방 바가보모 일로 열반문이니라. 그러니까 203페이지 끝부분에서 204페이지 처음하고 연결된 말이라요. 가도 오래 해서 잊어버리죠. 공부할 때는 그래요. 거기 이제 물어놓게 이제 다 머릿속에 환해야 어디 가서 무슨 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디가 있느니. 나 처음에 그때 20살도 못 먹었지. 그때 9살인가 19살인가 들어가가지고 오대산에서 다나심한테 노자 도덕경 강의를 들었거든. 다나심이 설명하시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좀 설명이 명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거냐면은 그 도덕경을 강의하시면 도덕경 그것을 분명히 그것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놓아두고 장자 남아경만 쭉 써가지고 장자 남아경이 바로 주석이라 하니 아 도덕경 그 자체부터 알고 난 다음에 장자 남아경이 필요하지. 막 그냥 칠판에다가 초록 갈리는데 칠판 큰 칠판에 꽉꽉 늘 장자 남아경을 외우니까 막 쓰거든. 그렇게만 하지 도덕경 정작 도덕경에 대해서는 해석을 별로 안 하고 도덕경 하면서 장자 남아경이 그냥 막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우기는 배웠어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만은 내 소견이 터지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대요. 그때는. 그런 여자 그 후에 은혜사에서 처음 23살 땐가 강사로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고 남아경이나 또 또자 도덕경 그때 강의본 프린트 한 것을 잊어먹어버려서 누가 달라 해서 누가 가지고 와버리고. 그리고는 천상자 그거 없으니까 말이야. 토단 거 없으니까 내가 이제 토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금 소견이 났던가 말이야. 그때 보니까 이해가 되던데 또자 도덕경이 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 지금 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들어 있는데 말이야. 그걸 이렇게 몰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소견도 지견도 공부를 찾고 하면은 달라져서.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살던 집이 말이야 굉장히 커 보이다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어디 딴 고향에서 큰 집에서 살다 자기 집 와보면 자기 집 그대로 있는데도 집이 굉장히 작아 보인다고 하지. 그와 같은 게 벌써 보는 각도가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와 같이 경을 보는 안목도 그렇게 나아져야 돼. 능엄경도 처음에는 잘 몰라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경도 보고 저 경도 보고 내가 경안이 열리면은 다른 사람이 주석을 했더라도 주석이 잘 됐나 못 됐나 비판할 수도 있고 나는 주석하면 이보다 더 잘하겠다고 그러한 그 어떤 안목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런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소석을 했지요. 주석을 낸 거라요. 그래도 거기서도 잘된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고 그래요. 주석이라 해서 다 명쾌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제 열애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이문을 이 원통 이근원통 이 법문을 이미 성취했으며 현재의 모든 보살도 지금에 각각 이 원명에 들어가며 원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근원통을 가리키는 거죠. 이근원통에 들어가며 미래의 도를 배우고 닦는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법이 바로 이근원통이죠. 원명에 들어갔다는 그 원명이나 이와 같은 법이나 아까 사문이라고 하는 거, 이법문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이근원통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 현재 보살들 또 미래에 배우는 사람들도 다 이법문이 가장 최고다 그 말이죠. 나도 또한 이 가운데로부터서 징득했으며 나란 말은 문수보살 자기 자신도 이 이근원통 법문을 가지고 징득했지 오직 관세음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뿐만이 아니다 말이야.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을 징득했다
징득한 것만 아니다. 여기서 이제 관세무사리 최고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것이 최고라고. 진실로 불세존이 나에게 저에게 모든 방편과 방편을 물었지 않아요? 물음과 써 물으사 써 모든 말겁을 구원함과 말겁이란 말은 말세입니다. 말세 중생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출세간 법을 구하는 출세간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사 구원할 구자를 그 밑에까지 합니다. 모든 말겁의 출세간을 구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구원한 것과 같아서 열반심을 성취할진다. 관세음이 가장 최고란 말. 아까 열반문, 일로 열반문, 열반의 법, 열반의 마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열반이라서는 정각을 성취하는 열의 최고 깨달음을 지금 가르친 겁니다. 열의 대각, 원통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의 마음이죠. 열반의 마음, 원통의 마음을 성취하고자 할 진단, 관세음 보살이 가장 최고다. 최고고, 그 밖에 자열한 말은 그 밖입니다. 여기에서 자자는 그 자자로 봅니다. 스스로 자자가 기회를 자열하고 해요. 여타 그 밖에 모든 방편들은 이거는 통 외에 여러 가지 그 칠대나 또는 오근이나 또한 육식이나 육진이나 나왔죠. 그런 방편들은 다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일에 직하여 번호를 버리게 함이연정. 부처님이 그때그때 사람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의 적성에 맞추어서 일에 직하여 진로를 진로라서 번호죠. 번호를 버리게 함이연정. 빛이 상수학이라. 이 항상 닦아 배울 법은 못된다 말이야. 예를 들면 수식관 같은 거, 부정관 같은 거, 또는 수대를 관찰한 거, 그런 등등은 항상 누구나 어떤 책에는 긴장자로 되기도 했죠. 장수각이라고. 긴장자로 되기도 하고, 항상자, 항상상자로 되기도 하고, 상수각이나 장수각이나 같은 말이죠. 운어심책도 장수각이지만, 길이나 항상이나 뭐. 배우고 닦을 것이 못 되며 천심의 통설법입니다. 근기가 옅은 사람이나 근기가 깊은 천근기와 침근기에 함께 설법할 것이 못 됩니다. 말이죠. 빛이라는 빛자를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이건 원통만이 3세 제불 3세 보살들 3세 수행자가 다 그 법에 의해서 완전 무결하게 닦을 수 있는 법이 되고 그 밖에 다른 방법들은 부처님은 유실력으로 그때그때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를 버리도록 방편으로 주신 법이지 그 밖에 법은 항상 길이 수확할 게 못 되고 전근기와 침근기에 같이 설법할 것은 못 된다. 그래서 관세음 이근원통이 최고라는 것을 말한 거죠. 열애장인 무루 부사 있게 정례하노니 열애장은 셈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부처님의 가장 최고 위대한 법이죠. 바로 서가열애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죠. 서가열애가 깨달으신 그 경지가 바로 열애장 무루 부사이니까 그 부처님께 정례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원컨대 미래세를 카피하사 미래의 모든 수행자를 위해서 확고하게 부처님께서도 이 법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확언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 법문에 대해서 이 이근원통에 대해서 헷갈림이 없게 의혹이 없게 부처님도 카피를 해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방편을 이성치며
이 방편을 쉽게 성취를 하며 초심 방편에게 이 원통의 상을 가장 반문 공부를 함으로써 제일 성취하기가 쉽다 말이야. 감히 교 아란과 능할 감자 능히 써 아난과 및 말겁의 친륜을 가르칠 수 있나니. 친륜이란 말은 말세 중생들이 여러 가지 그 탐진치 삼독이나 또는 사막도나 모두 여러 가지 그 본의 업장 보장 고장 그런데 침륜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륜한 말세 중생도 가르칠 수 있고 아난도 가르칠 만한 하는 그런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통이 그러니까 단이 차근수하면 다만 이 근으로서 닦으면 이거는 통으로서 닦게 되면 원통이 초여자라 원통이 다른 것보다 뛰어난다. 다른 방법보다는 이거는 통 방법이 가장 최고라 그 말이에요. 알기 쉽게 여러 번 누누이 지금 말하죠. 그러니 진실심이 여신이다. 진실한 마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실심은 바로 진실심료가 진실한 마음의 요긴한 법이 원통 법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건 원통 관세음보살의 수행하신 법이 바로 진실심을 제대로 원통할 수 있는 법이 됩니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문수보살의 개송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문수보살이 확연하게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 제일 최고라고 나오죠. 부처님도 그렇게 이제 아시고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거짓말 다 된 거예요. 밑에 보면은 대중들이 이 법문을 듣고 다 법안정을 얻고 또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라한도 되고 한량없는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다고 그것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이근원통 법문을 듣고 여러 대중들이 이익을 얻은 결과죠. 그 다음에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딴 건 이제 개정의 사막 같은 건 뭐 웃는 것으로 나오지 여기까지 해서 능엄경 사실은 다 끝난 거죠. 능엄경의 주요한 중요 골자는 여기서 다 마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것을 또 물으니까 부처님이 답을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그 사바라니를 말하기도 하고 개정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저 밑에 가면은 이제 무슨 세계 이야기도 나오고 12유생 같은 거 50종 변마사 같은 거 모두 그런 이제 자질구레 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질구레 한 것을 더 좋아해서 그것이 더 신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이렇게 최상승 법문은 별로 것이 관심이 없고 지금 사람이 어떻게 얻고 있는지